아니 그리고 니키 씨가 샤이니 친구들의 네. 찐팬이라고. 아, 네. 댄서로, 네. 도쿄돔이랑 쿄세라돔 썼었어요. 댄서로요? 아, 네. 키 선배님 역할로, 네. 오, 진짜 신기하다. 루시퍼 쳤어요. 보여줘요. 오야죠. 기억이 안 나. 오야죠. 아주 손목 각이 살아 있습니다. 요즘 아이돌 친구들에게는 스토리가 존재하더라고요. 엔하이픈의 앨범 서사는 뱀파이어와 뗄수 없는 관계인 것 같던데. 사실 바이트미 말 그대로이고요. 물어줘. 이번 앨범에 약간 뱀파이어 기믹들을 굉장히 많이 넣었으니까 뮤비에도 굉장히 많아요.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인터뷰하면서 계속 성훈 씨가 너무 하얘가지고 뱀파이어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번외 질문 한번 가볼게요. 엔하이픈 멤버들이 실제로 뱀파이어가 된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거죠. 그렇다면 난 사랑하는 사람의 목을 물어서 뱀파이어로 만들겠다.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살게 놔두겠다. 이런 결말에 뭔가 드라마를 되게 많이 본것 같은데 둘중한 명이 먼저 너무 일찍 생명이 다하더라고요. 네, 제가 보기엔 좀 답답해가지고 네 그냥 같이 오래오래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저는 그냥 의견을 물어보아서 괜찮으면은 물어줄 것 같아요. 근데 싫으면 안 하고. MBTI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 살짝. 저도 그냥 물어보거나 아니면 물어보는 것도 뭐야? 물면 끝 아니야? 뱀파이어가 될래? 물어보고 물어본다고요? 네 여쭤본다고? 네 여쭤보고 난 좋다 하면 제가 앙 물고 이제 싫다 그러면 이제 네 제가 오래오래 지켜보다가 네 하지 않을까. 아, 뭔가 대답이 되게 착하다. 이렇게 다들 각자의 성향이 다르다는 거 확인을 했고요. 최근에 성훈 씨도 특별한 인연을 만나서 핫이슈였다면서요. 아, 네. 제가 그 더글로리 전재준 역을 맡은 박성훈 배우님이랑 같이 틱톡을 찍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오로지 그냥 이름이 같아서 아, 진짜요? 박성훈 대 박성훈 이렇게 찍었는데. 차에서 욕하는 거야? 아니요, 그거는 어쨌든 제가 이제 아이돌이다 보니까 그거는 안될것 같고 안될것 같아서 그 어떻게 오셨어요? 그 장면. 박성훈 씨 어디세요? 하이픈 어떻게 오셨어요? 차 타고요. 네? 원래 그 뒤까지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셔서 화내는 연기를 하시다가 까딱 잘못했음 엔진봉 놓고 올 뻔. 화이팅 박성훈! 멋지다 성훈아! 되게 귀여우셨습니다. 아, 네.